운동실에 하는 용민이 형. 야, 이거 보면 운동하러 온 거겠네. 뭐냐 남자가 이게 비실비실하게. 왜 이렇게 잠수리가 심해. 간다. 나와라. 사람 다 됐네. 아, 나쁜 놈들 같이 때려잡아야 하는데. 만약에 있으니까 선물 두고 갈게. 내가 없더라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. 형은 운동을 싫어하지만 진실은 지독하게 사랑하잖아. 형, 내가 없더라도 꼭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 하는 놈들은 제대로 처벌받게 해줘.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줘.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내 락커룸에 넣어놨더라고. 성은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걸까? 최영사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. 기자님처럼. 성은이랑 약속했어. 그놈들을 꼭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고. กดตรงนี้ได้เลยอย่าลืมกดไลค์ subscribe กดกระดิ่งให้กับพวกเราด้วยนะคะ